보람이 TV 신데 엘사 1편이 보고 싶다면 여길 누르세요. 오, 이럴 수가. 저분은 누구지? 어머 어머, 저 여자는 누구지? 하늘색 드레스는 별론데 내 분홍색 드레스가 훨씬 예쁜데 왜 왕자님은 저에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어우, 성질나. 오, 반드시 저분과 이야기를 하고 말겠어. 어, 정말 아름답구나. 어, 안녕하세요. 잠시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어, 네? 어, 어, 왕자님 안녕하세요. 네, 어, 정말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이제까지 본 여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당연히 이 무도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최고로 아름다우시고요. 아, 저요? 아, 정말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랑 춤 춰주실래요? 우리 오늘 밤새 춤춰요. 아, 정말요? 당연하죠. 아, 정말 로맨틱하다. 너무 멋진 장면이야. 아, 내 남편도 로맨틱했으면 좋겠다. 어우, 왕실 음식이라서 그런지 엄청 맛있네. 어우, 맛있다. 어,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아니라 저 파란색 드레스를 입은 못난이라니. 어, 왕자님, 지금 몇 시쯤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꽤 많은 시간을 춤춘 것 같아요. 어, 당신과 계속 춤을 추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아마 밤 12시쯤 되지 않았을까요? 어, 벌써 12시가 된 거예요? 어, 어떻게 늦었어요? 어, 전 이제 가봐야 돼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즐거웠어요. 어, 기다려요. 난 당신 이름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당신을 찾아요? 어, 당신! 정말 미안해요. 지금 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가볼게요. 기다려요. 어, 이게 뭐지? 그녀가 이 구두를 떨어뜨렸어. 어, 정말 다행이다. 이 신발에 꼭 맞는 사람을 찾아서 왕국 곳곳을 뒤져야지. 어, 다행히 12시 종이 이제야 멈췄어. 아, 변신이 풀렸네. 왕자님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신 분이었어. 정말 친절하셨고. 아,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이제까지 중에 최고의 날이었어. 아, 이제 다신 왕자님을 볼 수 없겠지. 아, 언니들이랑 새언니도 이제 곧 올 거야. 아, 내가 없어졌다는 걸 들키기 전에 얼른 집에 가야겠다. 얼른 가자. 다음날 아침. 얘들아, 오늘 왕자님께서 무도회에서 떨어뜨리고 간 구두의 주인을 찾기 위해 성 안의 모든 곳을 돌아다니신대. 그래서 우리 집도 올 거란 말이지. 그 신발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너희들도 신겨볼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맞는 척을 해서 왕자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알겠니? 그리고 왕자님 오실 거니까 예쁘게 좀 꾸미고. 어? 엄마,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 원래 너무 예뻐서 안 꾸며도 돼요. 전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아름다웠다고요. 그리고 제 발에 구두가 꼭 맞아서 제가 왕자님의 신부가 될 거예요. 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 발에 구두가 맞아서 내가 왕자님의 신부가 될 거라고. 허? 뭐래? 나는 꼭 왕자님의 신부가 될 거라고. 왜냐면 내가 너보다 더 예쁘니까.
아니, 내가 왕자님이랑 결혼할 건데? 왜냐면 내가 너보다 더 예쁘고 또 너보다 이상하지 않으니까. 어, 왕자님이 드디어 오셨나 보다. 자, 얘들아, 예쁘게 앉아서 아주 아름다운 공주처럼 행동하렴. 네, 갑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부인. 오늘 왕자님께서 어젯밤 무도회에 구두를 떨어뜨리고 간 주인을 찾기 위해서 방문하셨습니다. 성 안에 모든 곳을 다 돌아봤고요. 이 집이 마지막 집입니다. 아, 여기에 이 구두를 신어볼 젊은 여성분들이 계신가요? 네네, 제 거예요, 제 거. 제 거예요, 그거 제 거예요. 아하, 두 분이나 계시군요. 자, 그럼 왕자님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차밍 왕자님,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구두를 신켜드리겠습니다. 저요, 저요, 저 먼저 신켜주세요. 그거 제 거거든요. 잘 맞지 않는군요. 왕자님 아시잖아요. 제가 어제 무도회에서 너무 춤을 췄더니 발이 부었나 봐요. 이게 왜 안 들어가지? 이상하네. 그거 봐봐. 네 거가 아니니까 그렇지. 그건 내 구두가 틀림없으니까 나한테 꼭 맞을 거야. 저한테 신켜주세요. 아무리 신켜도 맞질 않는군요. 어머, 말도 안 돼요. 이게 내게 틀림없는데 왜 안 맞지? 성 안에 모든 곳을 다 뒤져봤는데도 아무도 맞지 않다니. 이곳에 구두를 신길 여자분이 또 없나요? 네, 아무도 없어요. 새어머니, 저 집안에 있는 거울 모두 다 닦았어요. 그래서 5시간이 걸렸어요. 또 어디 닦아야 할 곳이나 청소할 곳이 있나요? 오, 많이 본 얼굴 같은데. 혹시 제가 가지고 온 이 구두를 신어주시겠습니까? 아, 네, 왕자님. 잠깐 의자에서 좀 나와보세요. 잠깐만요. 네, 여기 이쪽 자리 좀 치워주세요. 어우, 말도 안 돼. 오, 당신이었군요. 네, 맞아요. 제가 당신과 무도회에서 춤을 춘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당신 이름이 뭔가요? 제 이름은 신데렐사예요. 사랑해요, 신데렐사. 저와 함께 왕궁으로 갑시다. 그렇게 신데렐사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퀴즈. 신데렐사가 무도회에서 떨어뜨리고 간 물건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기를 누르면요, 구독이 되고요. 여기와 여기를 누르면 다른 재밌는 영상을 볼 수 있어요.